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할 텐데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자,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 중에서 그것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가 국토부 산하에 있는데 그거에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공동주택 분쟁위원회에서는 제외하는 사항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 하자보수 등에 관련 사항은 제외를 합니다. 분쟁위원회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련 분쟁은 저희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지문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국토부 산하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시군구에는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둔다라고 의미를 한. 자, 중앙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지방에는 지방공동주택분쟁위원회를 두 군데를 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교재는 85페이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분쟁위원이 많이 생기죠. 분쟁을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공동분쟁위원회 가는 경우가 없고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에는 또 사실 보면, 지방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죠. 그래서 모든 피해가 이제 소장님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건데, 실제 법에는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없고요. 중앙공동주택분쟁위원회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에서는 하지만 하자담보 책임과 하자보수 관련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별도로 하자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고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취급하고 있고 지방으로 나눠진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에서 하는 일, 심의 조정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결 대표자의 자격이나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이 분쟁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간다? 공동주택분쟁위원회로 갈 수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자격에 대한 선임, 해임이 있는 경우에.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취급을 하고 있다.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선 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도 어디서 한다? 분쟁위원회 조정심의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용 부분이에요. 공동주택에 관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 개량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할수 있는데, 만약 전용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조정을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분쟁위원회에서 다음에 갖고 사항들을 심의를 하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심의 조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요. 층간소음, 마찬가지. 층간소음 아까 얘기했죠. 층간소음도 우리 소장님들이 잘 현장에서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로 못해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중에 하나라고. 특히 혼합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하나의 심의 조정 대상 중에 하나다.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가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 법령에 따라서 여기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심의할 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우리가 할수 있다.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 분쟁의 심의 조정이 필요한데 대통령령으로 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다라고 하면 얘기는 끝난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아파트 주민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또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잘 협력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선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주체로서 선관위 의무로서 열심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분쟁조정위에서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황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어떤 경우에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걸친 분쟁 사항, 구별로, 시군별로 걸쳐서 분쟁됐을 때는 주황에서 한다. 두 번째,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예외사항으로 있었죠. 그런 경우에 누가 한다? 주황에서 한다. 세 번째, 쌍방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서 어디서 하자? 주황에서 하자라고 쌍방이 협의했을 경우에 주황에서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주황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주황에서 심의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대통령 정한 사항이라 하면, 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을 주황에서 요구하게 되면 할수 있다라고 하죠. 500세대 이상에 대한 단지에서 발생한 거. 여기 300세대, 400세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주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 결정하여서 이송한 경우죠. 주황으로 이송한 경우에도 주황에서 하셔야 됩니다. 주황에서 하셔야 될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주황분쟁조정위원회로 심의조정 대상을 분쟁 외의 것들을 심의 조정하는 거죠. 그죠? 주황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대상의 외 부분들을 지방에서 하는 거죠. 지방에서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 위임 규정을 보면 주황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여기에 보면 누구누구누구누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자, 위임 규정. 자, 지방은 회의와 운영에 대해서 시군구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방 같은 거는 대통령으로 하고요. 지방인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위원수를 보겠습니다. 위원수.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명과 위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누가 임명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촉을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촉하는데, 자, 사모에 관해서는 반드시 3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10명 중에서. 15명이죠. 15명 중에서. 3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으로 단속하는 공무원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위촉위원 중에 한 분이죠. 1급부터 4급까지 상당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을 임명을 위촉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반드시 3명 이상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거 보면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을 재직한 사람이라면 위촉이나 임명을 해야 되죠. 세 번째, 반드시 이분들은 몇 명?
3명 이상을 둬라 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죠. 세 분이죠. 세 분은 3명을 둬야 돼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세 분을 넣는데 몇년 종사한 사람,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3명 이상은 반드시 위원회에 위촉을 하든가 임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제사항이죠. 3명 이상은 반드시 판사, 검사, 변호사는 6년 된 사람을 두어야 되죠. 네 번째. 네 번째나 주택관리사 똑같습니다. 보면 10년이죠. 10년. 저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으니까 여기 위원회로 갈수 있겠네요. 그죠? 추천받으면. 자, 우리 갈수 있겠죠. 그죠? 자, 보시면. 제가 아는 소장님 중에 여기 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몇 분이. 우리 소장님들이 여기 가셨어요. 실제로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임명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활동은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현장에서 다 마무리하고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가는 일이 없는데, 거기 위원회 소속한 분들이 제 주위에 몇분 계십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이분들은 재직기가 몇 년? 10년. 위에 판사, 검사, 변호사는 3년, 3명이 반드시 있으면서 몇 년? 6년 재직해야 되죠. 자, 공인중개사, 세무사, 건축사, 간평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임명하고 위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관리사로서 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10년인 사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임명이나 위촉을 받을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는 3년, 10년이죠. 10년.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공주법상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틀린 지문을 찾아라. 그죠? 자, 사급 상당 공무원 해당되죠? 자, 두 번째,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한 사람? 가능하죠. 자, 세 번째. 변호사, 판사, 검사는 몇 년? 재직? 6년에서 5년에서 틀린 질문 되겠죠. 6년이죠. 이분들 반드시 위원으로 3명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강제사항도 있고요. 자,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10년? 맞죠. 자, 노무사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10년? 맞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은 3번. 변호사직은 몇 년? 6년 있어야 되고. 변호사, 판사, 검사는 3명을 임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중에 주택관리사는 몇 년? 10년. 회계사, 노무사는 10년. 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인된 대학의 부교수로 계신 분들, 고위 공무원들, 사급 이상의 1급의 사급 이상 상당 공무원들이 있죠. 자,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또 가죠. 또 가죠. 보시면, 3년입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으로서 같은 법 사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도 위촉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추가적인 부분이죠. 조정위원으로서 3년 이상 수행한 사람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 영리기관, 주택관리 업무를 5년 이상 한 종사자도 가능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관리사협회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니까 거기에 주택관리 업무를 한 사람, 5년 이상이 된 사람도 위원으로 가죠. 그래서 보면 실제 그런 분이 가 있어요. 주택관리사는 아닌데 관련 업무를 받기 때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 2년 임기로 하고 있죠. 그래서 바뀌게 되죠. 최근에 제 아는 몇 분이 또 여기 가 계셔요. 자, 임명 위촉. 이제 중앙은 아까 지금 보셨고, 이제 지방을 한번 보면 지방. 지방분쟁위원회 임원은 다음에 갖고 사람이 누가 임명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까 중앙은 누가 했어요? 중앙공동주택분쟁위원회. 누가 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했죠. 자, 지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하나 임명하는데 여러분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문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그거를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느냐? 아까는 고위 공무원 1급에서 4급. 그죠? 자, 여기서는 그냥 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어떻게 된다? 위촉을 받고 임명받는다. 두 번째. 아까 부교수, 전문 공인된 대학의 부교수였죠? 자, 여기서는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영국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법학, 경제, 부동, 주택 관련 업무에 조교수 이상 가능하다라고 지방위원회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세 번째. 여기서는 아까 몇년 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는 6년. 변호사 6년이죠.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는 몇 년? 10년이죠, 10년. 여기서는 이제 경력이 없습니다. 경력이 없고. 다만, 주택관리사무소장은 아까 우리 10년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방에서는 5년 이상 경력한 주택관리사도 임명을 받을 수 있고 위촉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할수 있다. 자, 이 위원들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소집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회의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 수당을 줘요, 수당. 회의 수당을 줍니다. 참석하게 되면 각 직급별로 이제 구분해서 주는데 거기에 수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 심의를 하게 되죠. 근데 거의 하지 않죠. 우리 지역도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현재. 요구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자주 없기 때문에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 법상으로 있는데 실제로는 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은 우리 사이트도 있고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사이트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들도 위촉 다 있고 사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위원장은 누가 한다? 중앙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죠.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대표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표 그 직을 총괄하면서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자, 입주자 대표는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는? 권한대행 이사가죠. 이사가는데 여기는 누가 한다? 미리 지명한 순서에 의해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교재 88페이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성별을, 남녀 비율의 성별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건 모든 분쟁위원회 마찬가지예요. 남녀 구분을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중앙분쟁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성별을 남녀 구분을 어느 정도 구분하셔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집을 소집하려면 며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 3일.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며칠? 회의하는 날로부터 5일. 여기는 3일. 입주자 대표는 5일이에요. 여기는 이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한 날을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로 3일 전에 일시 장소를 각 위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하죠. 자, 우리가 언제 합니다라고 모이세요라고 하면 위원장은 3일 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특히 3일 해서 모일 수가 있을까요? 3일? 그분들이 나름 그 지역에, 그 분야에 전문가로 있을 텐데. 스케줄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3일만에 오라. 참, 우리 입주자 대표들도 5일 걸리는데, 여기는 3일만에 전자대표 오라 그러면 소집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상관을 분리 병합도 할 수도 있다. 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정됐을 때는 분리도 하고 병합도 할수 있다. 조정위원회 할수 있는 거죠, 충분히.
중앙분쟁조정위는 해당 사건을 불리하거나 변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뭐 서면으로 알려야 되죠. 야, 이건 요번에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심의안에 대해서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통합합니다. 알려줘야 되죠. 지체 없이.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5번.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 서류, 관련 서류 등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죠. 그죠? 예, 당연한 겁니다.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죠. 자, 6번째. 위원회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소면으로 출석을 요청해야 되죠. 자, 본인들끼리는 자기 본인들 위원회끼리는 3일, 우리 당사자에게는 5일 전에 요청을 해야 된다. 날짜가 틀립니다. 예, 날짜가 틀려요. 그리고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수 있고 아니면 서류로 요구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출석을 요청한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당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잘안 해요. 과정이 뭐 출석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제출하라고 이러니까 그냥 상담해주면 좋은데,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잘안 하죠.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간단하면 좋은데, 상담은 들어줘 올 텐데 그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가는 거를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위촉만 받고 가지 않더라고요. 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에 대한, 결국은 뭐 돈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위원장 의결로 해서 예산 잡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자, 8번째. 국토부 장관은 분쟁 조정 사건을 전자적인 방법, 접수, 통지, 송달하거나 민원 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구축돼 있죠. 중앙 분쟁 조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누가? 시군 구청장이 아닌 국토부 장관이 시스템 운영을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러면 중앙 분쟁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아닙니다. 시군 구청장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장관이 임명하는 겁니다. 자, 분쟁이 생길 때 중앙령 신청했는데 각호를 한번 보죠.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개시한 날로부터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고 조정안을 작성해서 지체 없이 이를 제시해야 되죠. 어떤 사건이 있어요? 상담했는데 30일 만에 조정안 나오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죠. 뭔가 조정위원회가.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보면 조정 절차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돼요. 완료. 절차를 완료하고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돼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30일 안에 모든 것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30일 안에. 자, 조정안을 이제 30일 안에 조정서를 보내서 30일 안에 조정이 완료되면 조정서를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어떤 조언을 제시를 했을 건데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30일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30일 안에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 30일 안에 안 했으면 수락한 거, 조정안을 수락한 거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이제 30일 안에 수락했던가 30일 안에 의견이 없다라고 하면 수락된 거죠.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앙분쟁조정이라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 후 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죠. 아니면 그 대리인에 송달해야 되죠.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뭐 직인 날인을 하려면 또 거기 위원회 와서 또 도장 찍어야 되는데 그 경비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유선상으로 수락했다라고 하면 굳이 날인을 하지 않고 생략해서 보내도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정하고 있죠. 6번째,
당사자가 조정하를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본 때에는 그 효과는, 조정된 효과는 재판상의 화해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예요. 조정안이 수락하게 되면, 당신들이 만든 조정안이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의 하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그러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건 그러지 아니한다. 일단 조정서 합의되면 재판상의 하여의 효력이 있다. 여러분께서 이 정도 문구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비용의 문제죠. 비용. 조정서의 신청 절차 방법 비용은 부담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은 자 중앙분쟁위원회 위원 중앙명 사무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협조해야 되고 진술 들을 수 있으며 조사 검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위원들은 증표가 나오겠죠, 그죠? 조사위원회 위원회 이제 증표가 나오게 그걸 항상 표현을 해야죠. 자, 중앙분쟁위원회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어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라고 하면 이 조정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가 있죠. 거부 의사는 신청인에게 알려주죠. 이 조정서가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 많아요.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가 이익 보려고. 자, 분쟁위원회 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에 진행 후 소를 제기했을 때 당사자 한쪽이 누군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지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요. 아, 조정서를 신청을 했는데 그 도중에 어느 한쪽이 양쪽이 협의된 상황에 대해서 조정 신청을 했더니 한 사람이 그냥 중간에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조정의 처리 절차는 바로 중지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소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지 않,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려준다. 이 이야기죠. 자, 분쟁위원회의 분쟁의 당사자가 합의 공고는 준용한다. 합의 공고 사항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회 제치 기피 회피에 관한 중앙분쟁 관행 규정을 따른다. 분쟁 당사자가 지방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합의한 내용을 성립한 것으로 본다. 지방분쟁위원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지방은 시, 군, 구 조례로 하죠. 시, 군, 구로 조례를 정합니다. 자, 지방의 구성은 뭐죠? 중앙은 15명이어서요. 지방은 몇 명?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은 고려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성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성별은 10명과 15명의 차이. 지방에는 이런 분들 위촉되죠. 어떤 분들, 공무원들, 아까 얘기했던 조교수들,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공인, 자격 없죠? 우리 주택관리사만 5년, 중앙은 10년. 변호사, 검사, 판사는 중앙은 6년. 그죠? 3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머지 세무사 분들은 10년. 이렇게 되고, 지방은 경력이 없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임명하죠? 중앙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을 하죠. 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자,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들은 공무원들이 하고요. 위원회 임기는 별도로 2년. 다만, 보궐위원은 남은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사정에서 못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로 다시 임명을 받으셔야 되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주법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OX 문제입니다. 틀린 것.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틀리네. 성별을, 남녀 구분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벌써 틀렸네요. 두 번째,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환경, 그죠? 환경위원회 부정함으로 공동적 심의 사항이 아니다. 맞죠? 그죠? 환경 쪽에 돼야 되죠.
국토교통부 중앙위원회 두고 시에는 지방을 둔다. 맞죠? 중앙에는 국토부 장관은 중앙을 두고 시군구에는 지방을 두죠.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인 공는 발생은 중앙에 관할한다. 이것도 질문, 틀린 질문이겠네. 500세대죠. 500세대인. 이것도 틀린 질문이겠습니다. 500세대인, 그죠? 500세대인 공동주택이죠. 300세대. 이것도 틀린 질문이에요. 자, 다섯 번째. 중앙위원회는 한명 포함 몇 명? 15명. 지방은 한명 포함 몇 명? 10명으로 두죠. 그래서 답은 4번까지 포함해 1번하고 4번 되겠네요.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하고 4번이 되겠네요. 자, 설명을 옳은 것. 자,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질문이네요. 성별을 고려해야 되죠.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할 때 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기해 며칠? 3일이네, 3일. 근데 여기 5일에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 그죠? 소명할 때는 5일이지만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는 3일이죠, 그죠? 중앙분쟁위는 당사자 이해관계를 중앙분쟁위에 드리려면 10km 바뀌었네요, 이게. 그죠? 바뀌었어요. 3일이랑 5일이 바뀌었어요. 4번. 분쟁위원회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사건은 분리하고 병합할, 맞는 질문이네요. 그죠? 분리나 병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섯 번째. 시도지사는 시도지사가 아니죠. 시도지사가 아니요. 그죠?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은 분쟁 조정 사건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접수, 통지, 송달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틀린 질문이죠. 4번이 옳은 질문이겠네요. 자, 네모 안에 숫자를 써보세요. 조정안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 날부터 며칠? 30일, 그죠?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중앙지원회에게 서면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그죠? 의사표시가 없는 게 수락한 걸 본다. 30일, 30일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공동주거 이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